진짜 그거 아니야. 이상한 거지. 헤어져? 그게 아니야? 뭐야? 뭐가 왜 그래? 말을 안 돼. 그럼 이상한 거지. 누구지? 헤어지자고? 그거 아니야. 울기 직전이에요. 그래? 연애 상담 알바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들이 제가 결혼한 지 지금 8년, 7년 됐어요. 네. 그리고 연애 1년 반 하고 결혼했는데 저한테 연애 상담을 진짜 많이 해요. 지금 한 8개월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아, 그래? 사실 저는 결혼이 하고 싶단 말이죠. 이 남자랑? 네. 근데 남자친구는 이제 결혼 생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저도 이유를 좀 진지하게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둘이서 이제 결혼 얘기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도 회피해요. 이걸 회피한다. 세 개의 부분이죠. 결혼하고 싶은 여자와 피하는 남자. 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뭘 받아들여 받아들이긴 해야 돼. 뭘 받아들여 받아들이긴 해야 돼. 너무 극단적인 조언 아니에요? 맞아. 저는 약간 돌리지 않고 좀 팩트만 얘기해주는 편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언니 그러면 이런 멘트를 저한테 한단 말이야 자주. 뭐라고? 너가 마지막 여자다. 그거 근데 왜 결혼 얘기하는데 회피해요? 뭐야?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아, 그렇지. 다. 그럼 말을 그냥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믿고 싶은 거야, 믿고 싶은 거야. 결혼하자는 말을 저는 남자친구한테 듣고 싶거든요. 자, 차현 씨 대답 궁금합니다. 뭐라고 할까? 이란 씨. 내 우리 오빠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해서 똑같네. 어, 진짜? 어머, 진짜? 아니? 연애를 하는데 나는 되게 결혼이 하고 싶었고 근데 오빠를 만났는데 결혼할 마음이 없더라고. 나랑 똑같네. 그냥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 내가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지. 그래, 그러면 결혼할 마음 없으면 헤어지자. 마음 없으면 헤어지자. 아니, 어차피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데. 나는 결혼이 하고 싶은데 지금 안 하면 2년 정도 있다 하자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결혼할 마음 없으면 헤어지자. 그리고서 이제 딱 전화 끄고 잠수를 탔지. 잠수? 세게 들어갔네요. 저는 밀당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연애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밀당은 필요하다. 밀당? 그냥 하루 이틀 생각할 시간. 좀 애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안 힘드네 생각보다. 이러면 안녕이고. 그랬더니 12시간? 하루? 만에 장문에 이제 문자가 왔지? 그냥 알아,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 잘못했다고 자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그게 사진을 왜 이렇게 해? 근데 남자 입장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갑자기 잠수면 이거는 와. 진짜 사랑한다면? 왜 미쳐버리지. 계속 연락이 와서 이틀 만에 다시 얼굴을 보고 잠수 뒤에 딱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뭐래요? 처음 만났어. 한마디 뭐였어? 난 너는 없었는데. 연락이 딱 닿아서 이틀 만에 이제 그 백화점 사거리 이렇게 사이길 뒤에 차 앞에서 몇 시에 보자. 밤 10시인가쯤 됐어요. 근데 정말 딱 제가 차 서 있는데 그 차 뒤로 딱 차를 대고 차 문 열고 정말 달려서 문을 탁 여는데 정말 남편이 원래 약간 감정이 잘 많이 없어요. 네, 거의 약간 정말로 아 울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자기 이틀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설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I'm so curious. 딱 한마디로 그냥 그래 고마워 나 살려줘 결혼하자 그 자리에서 남자를 울리는 여자 차예련. 남자를 울려. 너무 멋있지 않아? 그래 고마워 나 살려줘. 나 살려달라고. 그 이틀간의 시간을 딱 주면서 네. 확고한 마음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6개월? 이틀 동안 차이런 씨 잠수할 때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얘기예요. 차이런 씨 연애는 드라마처럼 했네. 진짜. 진짜 드라마 같지 않아?